오늘은 백스윙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 백스윙 올라갈 때 어떤 게 먼저 올라가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먼저 가야 되나, 아니면 헤드를 먼저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손목을 꺾어서 몸을 같이 동시에 돌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어깨를 먼저 보내든 헤드를 먼저 보내든 몸통이 막 같이 돌든 여러 유형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구구절절한 설명 말고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간단한 연습 방법인데, 셋업을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테이크백 하는 정도를 반대편으로 보내주고 스윙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백스윙 방향으로 먼저 보내준다, 아니면 확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먼저 던지고 이 무게에 의해서 몸이 따라 돌 수 있게. 이 연습 방법을 하면 왜 스윙의 시퀀스 순서가 맞아 떨어지냐면, 우리 클럽을 잡고 있는 이 왼팔을 봤을 때 이 헤드부터 어깨까지 전체가 하나의 세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깨를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의 라인을 우리가 백스윙 방향으로 밀어주게 된다면 원리상 우리 몸에서 가장 먼 헤드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를 밀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 헤드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손 그리고 어깨가 따라 도는 순서가 올바른 백스윙의 순서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기고 손목을 꺾어서 헤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예로, 특히 백스윙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은데 어깨턴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럽도 안쪽으로 빠지게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정말 척추를 미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옆으로 밀리면서 정말 안 좋은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팔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윙을 하면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이 가장 크겠죠.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손이 그리는 원, 그리고 어깨는 해봤자 가장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올바른 시퀀스는 누가 어떤 느낌을 해도 무조건 몸에서 먼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올바른 골프 스윙의 순서예요. 그래서 똑같이 밀게 되면 헤드가 공에서 가장 먼저 멀어지고 그 다음이 손이 멀어지고 어깨가 가장 나중에 멀어지면서 백스윙이 올라가야 몸에 꼬임이 생기면서 단단한 꼬임이 생긴 백스윙이 되는 건데, 방금 우리가 했던 연습 방법으로 헤드를 살짝 보내주고 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순서대로 헤드, 손, 팔꿈치, 어깨 이렇게 따라 도는 연습을 하고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올바른 순서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운스윙의 순서도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아무리 교정해 봤자 잘못된 백스윙에선 올바른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 위에 헤드를 살짝 올려놓고 앞쪽으로 살짝 보냈다가 뒤로 돌아오는 힘에 의해서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스윙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윙의 시퀀스 순서가 맞게 차례대로 헤드, 손, 팔꿈치, 어깨가 올라가면 우리 몸이 단단하게 꼬이면서 마치 새총처럼 쭉 당겼다가 놓기만 해도 쏴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날 겁니다. 꼬았던 게 풀어지면서 폭발적인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헤드 보내서 던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스윙의 순서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리듬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윙의 흐름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